일이 잘 되고 다 편안하게만 되려고. 어머니의 치맛자락 같고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 같았던 충청도의 부근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와, 아니 이게 보기만 해도 빛깔이 뽀얀 이 국물 이게 뭐예요 이게? 우럭젓국. 우럭젓국. 맛봐봐요, 맛봐봐. 너무 많이 드셔. 맛있죠? 사실 추석을 맞이해서 목욕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근데 이걸 먹으니까 온몸이 개운해지면서 깨끗해지는 샤워하는 느낌이 시원해요. 아, 이게요 충청도 음식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러난 맛, 깊은 맛, 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제가 소개해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만두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게요 때깔이 곱지 않습니까? 예. 요 속을 봐야 돼요, 속을. 오! 아니 속이 이게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든 거죠? 저희 이 우럭포찜에 우럭을요 이제 살을 다져가지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명절날 잡채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요거 그렇죠. 다져서 같이 제 비법 간장 소스로 같이 버무려 소를 만들었어요. 이게 충청도의 맛이고 충청도의 음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남은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거 그냥 가만히 여기서 있지 말고 다 같이 가지고 올라가서 다 같이 드시죠. 네, 같이 하자 뭐. 예, 네, 다 같이 하자. 아니 우리 같이 먹을 만두. 좋아. 이럴 만두 저럴 만두. 야 만두 드세요. 야 추석에 이런 만두가 어디 있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쉬. 야 풍성하네요. 명절이라서. 아유 기름지네 음식들. 자 드디어 저희 옆에 팔도의 음식이 다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 맛있게 생겼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평소에 홍어만 잘 못 먹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네, 오늘 거는 때문에 먹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김영철 셰프님이 네. 이 홍어의 맛을 잘 살렸고 톡 쏘는 맛은 없애서 많은 분들이 드실 네. 수 있게 했다고 하거든요. 네. 맞나요? 네, 이 홍어가 좋은 게 네. 숙취, 네. 소화, 뭐 감기, 네. 다이어트, 관절에도 좋다면서요. 예, 그리고 특히 어디예요? 예. 특히 대단한 건. 예. 홍어는 암모니아 성분이 잡균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언제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음식입니다. 언제라도 먹고 싶네요, 정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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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에 홍어가 있다면 경상도에 예. 동백이가 있는데요. 그렇죠? 동백이.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문어인데요. 네, 문어에는 예. DHA가 풍부해가 있어요. 예. 치매 예방에도 좋고 눈 건강, 또 피부 미용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시군요. 그렇죠. 예. 지난 99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에 예. 왔을 때 네. 73세 생일을 맞이했는데 생일상 맞아요. 위에 문어가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여왕의 생일상이 올라와서 네. 끝난 거죠. 예. 그나저나 말이죠. 저는 그 중에서도 또 이 메밀이 또 그렇게 막 몸에 좋다 그러거든요. 예. 그렇죠.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티격태격 좀 싸우는 분이라는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아, 제가 38인데 28로 예. 오해를 받는 이유가 예. 평소에 메밀을 굉장히 자주 먹어요. 예, 예.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아, 피가 맑아지죠. 자연적으로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셰프님. 예. 저희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왔던 그날 그대로 재현한 거라서요. 네, 죄송합니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네요. 아, 마지막에 임금님 수라상까지 나왔습니다. 말이 뭐 사실 여러 말 필요 있겠습니까?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거죠. 자, 그럼 다들 함께 좀 드셔보시죠. 네, 예.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거 안 먹어도 되죠? 먹어도 먹어볼까요? 아, 잘 드신다. 누가 좀 먹고 좀 드셔주세요. 아니 여기 메밀도 있는데 왜 아무도 손을 안 드세요? 이게 맛있어. 네. 음식을 좀 드시거나 해주시면. 메밀. 아 저기 우리 우럭포찜 왜 아무 손을 안 드는데? 자 저희가 팔도 음식을 다 먹어봤는데요. 네네. 일단 뭐 다 맛있고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팔도 음식마다 개성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게 최고의 맛이다 가리기는 사실 좀 불가능하네요. 네 정말 네. 어렵네요. 네. 자 그렇다면 추석 특집 모닝와이드 팔도 추석 음식 맛대만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또 다 맛있지만 또 네. 승부를 안 가릴 수는 없거든요. 마음의 결정들을 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자기 편이라고 해서 자기 거 들면 안 돼요. 네. 예. 예. 항상 자기 줏대를 가지고 뱃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는 뱃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는 오늘 팔도 최고의 맛 결정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짠! 전라도? 와! 와! 전라도가 지금 3표가 나왔어요.
자, 오늘 추석 특집 팔도 최고의 맛 골 전라도가 네, 선택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